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UI를 설계하셨어요.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릴 때는 최적화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뭐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면서 설계를 했겠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또 분명히 좀안 좋은 UI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 의도는 이랬는데 의도대로 적용이 안된걸 수도 있고 전문가도 틀릴 수 있어요. 천재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증하고 개선하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디자인을 리뷰하고 보완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요. 그러면은 기획팀이랑 그래픽 디자이너랑 개발자한테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기획자는 처음에 서비스 기획 의도대로 UI가 설계가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할 거고요. 이것뿐 아니라 그 정책 관련된 거, 아니면 법률이나 보안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돈 받는 서비스다 그러면은 그런 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런 거는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률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주로는 UI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사내에서 역할 분담을 하셔야죠.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그래픽 디자인을 해야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잘할 수 있게 또 그래픽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자세하게 문서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여쭤봤는데 일반적으로 뭐 아이콘 모양이나 뭐 컬러나 이런 것들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전체적인 앱 컨셉에 맞춰가지고 주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테두리를 굴린다든지 그냥 박스만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그래픽 컨셉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기본적으로는 돼야겠죠. 근데 꼭 필요한 경우 이 버튼은 정말 강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강조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은 문서상에서 그걸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픽 디자인 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글을 이렇게 많이 써놓으면은 그거 잘 읽는 걸좀 어려워하세요. 다른 분들보다 더 비교하자면 뭐 개발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국 문서를 내가 만든다는 게 내가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이 잘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UI도 마찬가지지만 문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사람이 보기 편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쉽게 볼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면 메시지 적을 때도 더 중요한 건또 강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UI 배우신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랑도 전달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화면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해 주세요. 개발팀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에 문서를 전달하면 개발팀이 리뷰를 해요. 개발팀이 이제 구현 가능한지 위주로 개발을 하실 거고 그 구현 가능하다는 거는 기술적인 것 플러스 일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개발팀 관점에서는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개발은 완벽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예외 상황이라든지 작은 뭐 정말 사용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화면은 아니지만은 발생할 수 있는 화면 아니면 팝업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초반에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개발하고 예, 그러면 이제 이때 많이 아마도 이제 협의를 많이 하겠죠. UI 담당자는 욕심이 많으니까는 이것저것 많이 하자고 할 거고, 저 개발팀은 일정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짧은 일정 안에 또 안정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셔야 되니까 기능을 많이 줄이려고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처음에 문서 던지고 그래픽 설명해주고 그래픽 해줘가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가 또 그래픽을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것도 리뷰를 하셔야 돼요. 내 의도대로 디자인이 돼 있는지, 버튼들이 명확하게 구분돼가지고 디자인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폰트가 너무 작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 해서 계속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그래픽 디자인 결과를 가지고 UI를 바꿀 수도 있어요. 같이 디자인하면서 좋은 안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제일 좋죠. 근데 그러기가 모든 화면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UI 담당자가 시간을 잡아서 보내줬는데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 이런 거는 최근에 뭐 인포그래픽 이런 게 트렌드고 그런 것도 좀잘 살리면 더 좋은 화면 구성을 할수 있겠다 해가지고 더 좋은 시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UI 문서를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완을 하면서 서로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개발을 또 진행하다 보면은 처음에 구현 가능하겠다고 했던 것도 중간에 못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처음에 못했다가도 중간에 할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UI를 어떻게 수정할 건지 관건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간에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게 된 경우는 UI를 수정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다른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치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화면 드러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메뉴도 조정해야 될 수도 있고, 메뉴 컨셉을 처음에는 뭐 사이드바 항목이 많아가지고 사이드바 넣는데 개발해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단바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굉장히 큰 체인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셔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랑 그래픽 디자이너랑 중간에 어떻게 보면 UI 담당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자는 어떻게 보면 좀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반대로 그래픽 디자인 하는 분들은 개발에 대한 건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매개가 되는 게 UI 담당자 아니면은 두 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가 한편으로 보면은 초반에 처음에 UI, 좋은 UI, 초안 설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반은 이 이슈인 것 같아요. 좋은 서비스, 좋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단에 좋은 기획을 하고 고민 많이 해가지고 좋은 UI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절반이고요. 그 뒤에 꾸준하게 내가 의도된 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조정하고 맞춰 나가는 게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잘 되어 있는지도 검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검증 방법이에요. 유저빌리티 테스트는 랩에다가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PC 실험자를 리크루팅해서 써보게 하는 아니면 페이퍼로 돼 있는 거 갖다 놓고 태스크를 하나 주고 어떻게 조작할래? 이렇게 물으면서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요. 카메라나 이런 퍼실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리크루팅 하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아도 개발 일정 짧은데 언제 또 여유 있게 할수 있는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짧게 이밸류에이션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 평가라고도 하고요. 하는데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출시 후에 지속적으로 반응을 살펴보고 개선 포인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시 후에 반응이 어떤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고요. 검증을 하려면 이 상태로도 검증은 가능해요. 이게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페이퍼 형태로 프로토타이핑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는 아무래도 좀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잘 검증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동작할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계속 나도 눈으로 확인하고 나도 종이에다가 굉장히 잘 그렸다고 판단하지만은 실제로 조작을 해보면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GPS 붙여가지고 막 정확한 값을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버튼이 눌려서 그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고 이 정도만 프로토타이핑 돼도 충분하거든요. 아무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애플이나 강조를 하는 게 많이 빨리 프로토타이핑 해서 빨리 보고 빨리 고치고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리뷰나 평가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은 UI 원칙 몇 가지 배우셨잖아요. 심플하냐, 직관적이냐, 뭐 등등 해서 일관적이냐 이런 것들 기준으로 UI를 쭉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심플해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개선이 돼야겠다. 이런 거는 일관성이 버튼 제공한 위치가 다르고 뭐 방법이 다르고 이런 건 통일해야겠다. 그런 UI 원칙 기준으로 리뷰를 하는 거고요. 코그니티브 워크스루라는 거는 태스크 기반의 디자인 검증이에요. 이거는 그냥 태스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심플한 관점에서 볼 때 이거잖아요. 근데 태스크 위주예요. 축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열차표 예매하기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쓸까? 그 순서대로 이제 UI를 보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 실제 작업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축으로 두 가지 축으로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빠진 정보나 기능이나 이런 거 필요한데 이게 빠졌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거는 꼭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화면 주고선 이거 뭐 하는 화면인 것 같아? 뭐 하는 앱인 것 같아?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무슨 버튼 눌러보겠죠. 그러면 그 다음 화면 보여주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적어도 주변 사람들한테라도 가능하면 이제 기술에 덜 민감한 사람, 개발자가 아니라 그냥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면은 그래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인터뷰하고 해서 이제 고객의 보이스를 듣잖아요. 고객이 말로 해요. 나 이런 거 이런 거 원해. 고객이 한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을 기획자가 듣고 해석해서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기획서를 받아들이니까는 뭐 분석을 하겠죠. 그냥 디자인 하겠죠.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끊고 여기를 또 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으나. 이걸 디자인 명세예요. 그래서 개발자한테 던져가지고 개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개발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은 거의 뭐 놀이공원 하나 지을 정도의 투입 비용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확히 알고 보니까 고객의 진짜 고객이 머릿속에 생각한 거 말로 한건 이거고요. 고객이 진짜 머릿속에 생각한 거는 이거더라.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고요. 그쵸?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가끔씩 TV나 이런 데 보면은 오락 프로그램 보면 게임 하는데 여러 명 이렇게 줄 서서 등 돌리고 있고 맨 첫 사람만 단어를 봐요. 개구리.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뒤돌으려고 하고서 막 개구리 흉내를 내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단어 맞추는 게임 있잖아요. 거의 그 수준과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더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여서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혼자 설계,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출시하는 거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협업의 이슈가 중요해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해서 언제 뭔가 뭐 스펙이 바뀔 수도 있고 뭐 한다고 한게안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UI 문서가 수정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대안을 빨리 찾느냐, 더 좋은 대안을 빨리 찾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만 수정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아, 얘가 바뀌었을 때 어떤 부분에 영향이 미치겠다. 같이 고쳐야 되거든요. 부분 뜯어고치다 보면 소위 말해서 그냥 그 누더기 같이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UI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시간 부족하다고 개발 시간 기간 부족하다고 하는데 야 그래도 우리는 시간 못 줄여. 우리는 그래도 한 달간 디자인 해야 돼. 이렇게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각자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전체 세트를 다 주는 게 아니라요. 1차로 디자인을 해요. 1차라는 게 대표 화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홈 화면이 있을 거고 메인 태스크 화면들 있잖아요. 메인 메뉴 화면들. 이런 애들 위주로 1차 세트를 구성을 해요. 개발팀에 전달해가지고 개발 검토를 하겠죠? 개발 검토, 그러니까 GUI한테 전달하면 이 화면을 GUI 디자인할 거고요. 개발 검토를 하고 나서 GUI가 마무리되면은 실제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쵸? 검토하는 중에 2차 작업을 해서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 또 정리해가지고 또 전달을 해요. GUI 작업을 하고 여기 맞춰서 또 개발 검토하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이걸 설계하다 보면 얘를 뜯어 고쳐야 될 때가 있겠죠. 그쵸? 이게 아무리 잘 설계가 됐다고 해도 그러면 변경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개발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기간이 짧으니까는 그리고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개발팀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저러면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큰 문제가 서로를 건드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UI 담당자가 설계해가지고 개발팀에 던져줬더니 못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랬을 때 이제 UI 담당자가 야 이것도 못해? 야 이거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어? 너네들은 이것도 못해? 짜증나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쉬운 걸 너도 이것도 못해? 자기가 개발할 거 아니면서 반대로 UI 담당자가 이렇게 막 고민 많이 해가지고 안 잡아서 설계해서 던져줬어요. 근데 개발팀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UI야? 응? 이게 진짜 편한 거야? 아, 내가 보기엔 너무 불편한데? 어? 그냥, 이전 게 훨씬 더 난데?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는 개발 범위를 줄이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서로를 건드는 일이거든요? 최악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싸우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성공한 프로젝트는 저는 못 봤어요. LG에서 수많은 폰을 많이 봤지만은,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미 다른 애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우리 늦게 하자고 하는 건데도 못하겠다고 하면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같이 고민을 할 수도 있죠. 아,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구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표준 뭐 API 써가지고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같이 고민하고 개발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UI 담당자랑 또 개발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UI 담당자가 설계한 것보다. 그랬을 때
야,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좋은데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쓰기 편하지 않을까? 의견을 주는 거는 분명히 누구나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잘 풀어가지고 기본은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요구사항이 많죠. 아이폰 수준으로 내일까지 해주세요. 근데 돈은 많이 못 드려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죠? 불가능한 유토피아라고.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이제 어려운 일이고 가끔씩은 이제 공짜로 해달라고 그러죠. 좋은 걸 하려면은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이든 시간이든 퀄리티를 양보하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물론 시간을 마냥 길게 준다고 해서 좋은 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UI 전문가가 없어도 여러분들 좋은 UI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뭐 어제부터 배운 거 열심히 머릿속에 넣으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하면 충분히 좋은 디자인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시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많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실패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그려보고 많이 실패하고 또 고민하고. 과속 스캔들 보셨죠?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죠? 스토리는 빤한데 어색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매끄러워요. 시나리오가. 이거 처음에 초안을 만들고 나서 시나리오를. 뭐 여기저기 다녔겠죠? 이거 들고.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줘. 3년 동안 다니면서 백몇십 번을 고쳤대요. 그 정도로 다듬고 고치고 했는데 매끄러운 시나리오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쵸? 어썸노트가 뭐 요즘엔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 예전엔 인기 많았던 앱이거든요. 이거 기획한 분이 뭐 UI 전문가도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한뭐 1년 이상, 2년 동안 머릿속으로 이 노트 앱을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나온 게 어썸노트예요. 성공을 안할 수가 없죠. 다른 것도 벤치마킹도 다 해보고 계속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시나리오 작업하셨죠? 그런 거를 1, 2년 동안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안 나올 수 없죠.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 중심에는 사용자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그 브라운 면도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면도기랑 이제 가정 제품. 그 사람이 그 회사의 그 디렉터예요. 디자인 디렉터. 좋은 디자인은 물론 혁신적이기도 해야 되고 심미적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디테일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용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가 아무리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가끔씩 이제 와, 나 되게 좋은 아이디어 있어. 이런 거 이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옳기도 한데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그림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정말 저 사람 머릿속에 든건 뭔지, 사용자가 말하는 게 틀린 거 아닌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는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가끔씩 인터뷰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용자가 아, 이건 이렇게 디자인해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정말 그렇게 디자인하면 안 돼요.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해서 더 좋은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윗분들도 디자이너가 아니고 윗분들도 사용자가 아니에요. 가끔씩 보면 이제 윗사람들이 윗살점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디자인했어? 그러면서 버튼을 여기다 놓고 이건 여기다 놓고
정말 안 맞는 디자인인데 또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많은 경우가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뭐가 안 좋아져요? 예,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이걸 디자인이라고 했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폰트를 엄청 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삼성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OS에서 제공하는 위젯이나 앱들은 폰트가 되게 작아요. 이쁘게 잘 들어가 있죠. 근데 삼성에서 만들어가지고 디폴트로 올린 위젯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폰트 사이즈가 엄청 커져요. 다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거든요. 적은 게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심플하게 계속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디테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인 시나리오, 메인 태스크 중요하죠. 근데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 말은 도움이 안 되고요.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저빌리티나 UI라는 거는 그냥 감각적인 거, 혁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 분석과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좋은 UX가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얘네들이 뭘 잘하는지도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애플이 아이폰 나왔을 때 세상에 없던 기술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이미 있던 기술들이에요, 다. 뭐, 얘네가 마냥 아이폰 디자인이 정말 심미적으로 뛰어난 디자인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아니거든요. 되게 심심하고, 뭐, 처음 봤을 때는, 야,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심플해서, 너무 기본적이어서, 이렇게 막 화려하다거나 이런 느낌 하나도 안 들었죠. 뭐, 3D 그래픽 적용했어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애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것보다 기존의 기술들을 잘 모아서 충분히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아이폰이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구글의 모토예요. 구글 UX 팀의 모토가 아니라 구글 전사의 모토예요. 사용자를 따라가면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 사용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이 더 좋은 제품들을 내놓고 좋은 디자인을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